잘했어요. 이런 건 내가 먼저 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네.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습니다. 정명석 변호사님은 변호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손해가 어떻게 나뉘는지도 모르셨습니까? 네,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가르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렇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알고 있습니까? 지금 나한테 문제 내는 거예요? 내가 모를까 봐?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그 의견서 작성...